게스트 숨통이 끊길 정도로 게스트를 괴롭게 만드는 방송 괴로운 데이트 이용진입니다. 네, 보조 오자. 이게 좀 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 내가 원하는 게스트 한 명이 있었어. 그러면 나도 원하는 게스트 한 명 같이 넣어야겠다 해서 내가 원하는 게스트, 진우 원하는 게스트의 대결 구도로 진우 게스트 면상을 보니까 과감이네. 프라이머리 같다. 진짜 진우 게스트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강릉까지 가는 버스로 운전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갖고 계시네요. 그에 반면 네. 제가 모시는 게스트는 아주 핫합니다. 요즘에 이 씬에서, 음악 씬에서 대표곡이 뭐예요? 트랩 몰라요? 트랩? 배낭 내고 여행이 나갈까. 아니 이거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너 집에 가라 안 되겠다. 우리 그럼 그거 합시다. 최대한 거창하게 한번 소개해 주는 걸로. 우리 서로 원하는 게스트니까. Ladies and gentlemen, 소개합니다. 힙합 신의 타작왕 최혜영 목소리 밀러 마이즈. 홍코너 개그 신에서 1도 안 웃긴 임규진. 네, 나오세요. 앉으시죠, 앉으시죠. 밀러 씨? 네. 릴러 마일스. 아, 릴러 마일스. 오소리처럼 살이 좀 올랐어요. 로가디스 시계를 차고 왔다. 아니, 가리지 마. 뭐 왜 가려? 너무 민망해요. 아니, 릴러 이런 스타일이었어? 아니, 자랑해. 괜찮아. 왜 이런 거로 가려? 규진 씨는 뭐 없나 봐요, 그런 거? 아, 안 차봤네. 차벌자라서 나도 차벌구나. 있어요? 예? 네?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릴러 마이즈입니다. 댓글할 때 많이 일렀구나. 릴러. 정신 폭소 느낌이 있어요. 폭소는 힙합계 김병만 형 느낌이 있어. 다구죠. 여자마다 정신이 없네요. 아이, 괜찮아. 아이, 편하게 해도 돼, 편하게. 우리 규진 씨.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미디 빅리그 하고 있고 간혹가다가 주말 예능 책임지고 있는 신규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런닝맨 출연해 돌면 모하니도 출연하고. 아, 예, 운 좋게. 예. 아니, 근데 두 분은 그러면 서로 아세요? 모르시죠? 처음? 아, 예, 처음. 그러면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뭘 몰랐습니다. 우리 릴러 씨는 규진 씨를 알고 있나요? 저 TV를 잘 안 봐가지고. 서로? 저희는 알죠, 그래. 네, 그럼요. 아니, 궁금한 게 두 분은 섭외를 했을 때 응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했던 거를 전부 다 보고 왔거든요. 네. 그걸 출연하는 스타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나를 불렀다? 뭐지? 했는데 이제 이분 보고 나를 띄워주려는 그런 감정이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래 봤냐? 우리 릴러는? 저는 원래 한창 음악을 하다가 개그맨을 진짜로 갑자기 진짜로? 하다가 쉽게 보네. 다시 아, 제가 또 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 네, 왜냐면 인스타 같은 데 봐도 개그감이 있어. 원래 안경 쓰고 언더아머만 입으면은. 아, 그 사진을 봤어. 이거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지금은 꿈인 거야. 지금은 릴러고 부캐인 거지. 파운스를. 겨울 파운스를. 그냥 풀어놨는데 둘이 이제 안 하네요. 야, 이거 제가 원했던 거. 개싸움이 제일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네. 쉽지 않네. 그래가지고 좀 한수 배울 겸 나왔습니다. 뭐예요, 양복은? 좀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 같아서. 언제 맞춘 거예요, 솔직히? 이거 김영희 선배 결혼식 가려고 맞춘 거예요. 그렇죠, 씨. 크로코다일 양말 신었는데. 아니요, 크로코다일 입이 이쪽이고 이걸 라코스.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위는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상중하 중에. 타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릴러는? 뭐 같이 가야죠. 오케이. 자, 그러면 소개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릴러 말즈 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릴러 말즈, 본명 김민경, 나이 1995년생, 현재 나이 27, 신체 사이즈는 키 110cm, 그리고 전공 바이올린, 학력 화려하죠. 서울예술고등학교 조기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맨해튼 음악대학 석사. 자, 다음은 괴로운 영광 검색어입니다. 릴러 만즈 영광 검색어가 음악 천재, 바이올린 천재, 유진박, 존박, 표준키 미달, 미달이 아빠, 박영규, 순풍산부인과, 덕화연, 이덕화, 창모, KCM, 강창모, 해피, 김용명, 슈퍼비, 레리비, 실력파, 영화 뽕, 뽕할 친구 이상입니다. 제 얘기는 하나도 없네. 아니, 왜 뭐 무슨 얘기 있어요? 다 제 얘기가 아니라서. 자, 다음. 이름 신규진, 나이 1991년, 현재 나이 31세, 직업 개그맨, 데뷔 2017년 코미디 빅리그, 데뷔 전 직업 아라비안 나이트 삐끼, 오방 나이트 삐끼, 닮은 연예인 리듬 파워 행주. 닮았어. 전문 검색어
오동이, 오동나무, 뉴페이스, 더페이스, 샹, 샹롱, 쌍수, 쌍롱, 꼴뚜기맹이 이상입니다. 뭐 거슬리는 거 있었나요? 생일이 잘못됐네요. 91년생으로 돼 있는데 90년생입니다. 아, 90이야? 네. 아, 근데 더 좋은 거 아니야?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리게 해준 게? 아, 그런가요? 응. 그럼 요거 뭐 하신 거죠, 방금?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거? 트러블러? 저희한테 배웠네요. 릴럼 알즈가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바이올린으로 17살에 조기 입학, 뉴욕 맨하튼 음대에서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핑커스 주커만으로부터 석사과정 밟았다고. 이거는 네, 뭐예요? 선생님이 유명해서? 유명해졌죠, 제가. 가르쳐준... 아니, 그 핑커스 주커만... 혼나? 혼대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바이올린 열심히 했었어. 언제부터? 어렸어? 아예? 네, 한 네다섯 살. 와... 와, 근데 짧은 데이 되나? 야, 헨리 씨 같은 경우. 야, 피지컬로 그거 하면 안 되지. 아, 좀 짧게. 상관없지. 아니, 오동아, 내가 진짜 이 음악에 대해서 몰라서. 아니, 핑거스 주커만이 유명하신 분인가요? 네, 좀 많이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그래요? 그 사람은 얼마 짜리였어요? 몇십억 단위긴 해. 그러면은 제일 비싼 바이올린 켜본 게 얼마짜리 켜봤어? 그 선생님. 아, 그거 만졌었어, 그거를? 네. 세기도 하고? 소리가 달라? 그럼요. 아반떼랑 부가티 차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아반떼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반떼 지금 우리 차이가 그만큼 나. 현대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나 심지어 우리 형도 아반떼 타고 다녔는데. 아니, 또 리액션 잘해주네. 오늘 왜 안 가져왔어, 바이올린? 안 킨 지 좀 돼가지고. 아, 뭐야, 우리 이따 나 진호랑 돈가스 먹을 때 켜달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에이, 그거랑 가지고 뭐 어떻게. 그걸라고 섭외한 건데. 아, 형님 돈가스면 했죠, 제가. 아, 그 그림인데 아깝네. 근데 릴러 말지 뭔 뜻이에요, 그러면? 패스. 아니, 왜? 그냥 이건 해. 아니, 아무 뜻이 없어요. 아, 그냥 지은. 네, 그냥 지은 거예요. 릴러 말지? 네, 패스. 아니, 그러면은 그냥 개똥이, 똥개, 물방개 이런 걸로 하지. 릴러 말지는 뭐야? 그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바꿀 생각 없어요, 이름? 바꾸게 늦지 않았어요? 아니야, 지금 해도 돼, 지금 밀어도 돼. 뭐 추천해주시면. 풍산개. 야, 뭐 있어 보인다. 있을 것 같아. 이게 막 풍산개는 뭔가 멜로디도 할 수 있을 만한 이름이야. 모서리라. 근데 약간 손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장기 목욕수 느낌이 나네. 미결수. 잘 어울려. 아니 근데 얼굴이 개그하기 딱 좋은 얼굴이긴 하다. 신이 내린 얼굴이라고 하면. 아니 개그계에도 솔직히 나는 부러운 게 왜 힙합계에는 이렇게 천재들이 있는데 개그계는 없냐 이 말이야. 뭐 자랑할 거 있어 혹시? 저요? 응. 아니 없습니다. 아, 저... 맹꽁이 소리가 나는데 꼬르꼬르 미안해요. 처음 봤는데 미안해. 아니 호응이 좋네. 아니 민겸 씨는 좀 긴장하고 있어 아니면? 당황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러니까 당황하는 포인트를 알아야지. 왜냐면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까여도 당황하지 않고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너무 흔들려. 체온에 흔들려요 그럼 죽어요. 흔들려. 이런 식으로 흔들려. 근데 릴러 씨 불편하진 않지 지금 촬영? 아예 제가 말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불편하면 뭐 할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도망도는 거 아니 그냥 괜찮아. 너 짧구나. 하체 비만이네 또. 폼이 잘 안 나서. 약간 태베즈. 개그 욕심 많은데 좋아하는 개그만 있어요? 저는 뭐 선배님들. 이제 선배로 갈게. 아니 그래 좋다 좋아. 힘들지 않아요 선배님. 아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랑 진호를. 그 흐름이 예상이 안 돼요. 아 보이세요? 여러분들 천재가 인정한 겁니다. 천재가. 그러니까 갑자기 클래식 키는 척 하면서 갑자기 트로트 키고 막 이러는 거냐 바이올린 까지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저희의 저력입니다. 맨하튼 대학교도 학교 축제날 막 주점 같은 거 부르려고. 연예인 부르고? 아빠들이 이런 거 없어요? 어려워요. 뽑을 수 있자면 궁금해서. 저는 형이 어려워요 지금. 아니 맨하튼 대학교에서 축제 때 주점인 연애하는 그 질문이 어려워요? 그런 거 같아. 막 탕 타가지고 물풍선 던지고 이런 거 알아? MT 때 기싸움 해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아 말을 못하겠지 잠깐만. 대학을 안 다녀봐서 몰라.
여기 짬 나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대학교 와서? 삭식 먹으면서? 그러면은 우리 그 규진 씨는 네. 어떻게 하다가 이 개그의 길로?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막 허황된 그냥 꿈이 있었습니다. 뭐 왜 웃으시죠? 4살 때부터 바이올린 켜가지고 막 이렇게 뉴욕까지 갔잖아 스토리가 네. 좀 그렇게 좀 풀어봐 아니 4살 뭐. 때부터 바이올린 아 그러니까 지금 좀 사는 집이고 아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러니까 아, 멋있게 좀 풀어보라고 해 봐봐 시작부터 저는 뭐 집 근처에 일단은 사관함과 많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자고 현대 아파트에 살았고 창원 명문 중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네. 저에게 귀인인 준수를 만나서 네. 같이 올라가서 꿈을 펼쳐보자. 그래서? 네, 답니다. 있습니다. 답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지. 근데 아니, 올라온 과정을 얘기해줘야지. 되고 싶었으면 예. 어떤 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였어요? 그 당시 어렸을 때. 김태희 씨요. 김태희 씨. 정말 그냥 꿈을 키운 거야. 아니 남자가 여자 연애 보면서 꿈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거격감이 굉장히 제보가 많이 됐어요. 네. 네. 어떤 거짓도 없는 100% 생리얼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러말즈 구주할머니 조판래입니다. 민겸이가 래퍼들의 상징인 그릴즈를 사달라고 저한테 졸랐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줬거든요. 근데 민겸이가 제 틀니를 훔쳐다가 지 이빨에 떡하듯 끼고 다니더라고요. 민겸아 깨끗이 끼고 돌려다오. 안녕하세요. 릴러마즈한테 4살 때부터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있는 39살 강춘덕입니다. 민경이 오빠, 오빠가 빌려준 바이올린으로 매일같이 연습은 하는데요. 바이올린 줄에서 자꾸 식분내가 나요. 오빠 이 바이올린 줄은 실로 쓰시는데 진짜 개극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운 좋게 릴러마즈 형의 바이올린을 준 13살 화덕입니다. 릴러 형 바이올린이 꽤 비싸 보이던데 이거 낙원상가에 가서 팔면 얼마나 안녕하세요. 릴러말즈 절친 나택봉입니다. 민겸이랑 헌팅포차 자주 갔는데 아우 이 자식이 여자 꼬셔보려고 바이올린 항상 꼭 챙겨요. 볼일 보고 나오는 여자 앞에서 갑자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민겸이를 보며 아 친구 잘못 사귀었다 생각이 됩니다. 많이 해먹었죠, 태풍이랑. 바이올린을 잃어버려서 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긴 했는데. 나온... 이거는 규진이 거 다음 거 대충 보고 있는데 너무 인간 이하의 목격담이 아니냐, 이거. 아, 이거 한번 보죠. 자, 안녕하세요, 신규진 씨. 동네 주민 68세 김갑술입니다. 제 자동차 블랙박스가 고장난 것 같아서 확인하는데 규진 씨 모습이 잡혔더라고요. 규진 씨가 제 차 앞유리에 떨어진 새똥을 혓바닥으로 한다고 먹고 계시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46세 양화춘입니다. 저 미친이 사진에 좋아요. 한 번만 더 누르면 있어 탈퇴할 거예요. 제일 비슷한 목격담은 뭐죠? 뭐 비둘기인가요? 예, 새똥인 것 같습니다. 술 먹어요? 민겸이는? 종종 마시죠. 그래? 너네 집 놀러 가도 돼? 네, 오시죠. 주택이야? 네. 몇 평? 마당 다 합해서 한 90몇 평? 90몇 평? 잘 사네. 근데 소문에는 뭐 추격자처럼 거 마당에 막 시체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 슈퍼 아줌마가 이거 젊은 쪽아 조심해. 마치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협찬사 조심 보시면서 세상 무서워. 자, 그럼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인사는 다소 진지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도 진지하게 임할 겁니다. 괴로운 최면에 한번 걸려볼 텐데요.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릴러말즈 씨는 최면에 빠졌습니다. 릴러말즈 씨는 과거로 가시겠습니까? 미래로 가시겠습니까? 미래요. 몇 년 후로 가고 싶어요? 딱 3년이요. 미래의 3년 뒤 릴러말즈 씨는 지금 어디죠? 모르겠어요. 혹시 옆에서 뭐라고 있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어. 죽으면서 커피 마셨나요? 조금요. 아, 커피 마시면 이게 안 걸려요, 최면에. 아, 미리 얘기하지, 그럼. 릴러 엄마 씨는 최근에 그냥 재밌었던 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규진 씨도 생각 하나 해주세요. 제일 재밌었을 때는 제가 놀면모한이 나왔을 때 제가 모니터 할 때 그때가 제일 불안하면서도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개그맨 후배 같죠, 오늘? 둘이 너무 개그맨 후배 같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선배님. 하루 종일 딛고 다니고 있어. 그 매력이
가시다니까? 그냥 어디, 야, 우리 그냥 저기 봐, 속초 대포항이나 놀러 가자. 그럼 같이 가고 싶어, 차에 태워가지고. 어. 같이 놀러 갈래? 어, 좋아요. 아, 릴러 그러면 그 질문 똑같이 할게요. 언제 가장 행복했고, 언제 좋았는지. 저는 근데 항상 새 노래 나왔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 새 노래? 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뭔가 홍보하고 그러고 싶은 거는 없죠? 네. 저기 대표님, 그 노래방 얘기 좀 해주세요. 노래 부르신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빌린 게 있으니까 파티룸을. 아, 오는 거 아니라. 야, 뭐야, 저 노래가 안 돼. 아, 저 노래가 안 나. 아, 별로다. 아, 릴러 아쉽다. 지금 이제 입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온 것만 해도 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떨리는데 오늘을 이렇게 인재를 이렇게 알게 돼서 여포 장군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소감에 여포까지 나올 일인가 이게? 그 정도면 이제 실력. 아니 그냥 아니 숨은 그냥 뭐 예능 원석 달 요 정도인데. 굳이 여포까지 나올 정도면 삼국지 아, 재밌게 봤구나. 네. 아, 우리 그 러말즈는?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선배님들 앞으로 함께 나갈 동료한테 야 나도 선배야! 아니 동료지! 개그 선배 아닙니까? 아니 비슷하게 갔으니까. 근데 제가 여포니까 아 그래 여포니까 같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모든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근데 릴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박사님이시잖아. 근데 부모님이 이 방송 봐도 별말 안 할까? 쉽지 않네요. 자 그럼 둘이서 트러블로 좋아요 구독. 트러블? 박군남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렇게.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산적 박군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다. 저도요. 화해를 해야지. 아, 네. 잘 싸웠어요? 응? 잘 싸웠어요. 아니야, 아니야. 전화 하나 봐. 그래, 그래. 이름 알지? 규진이요. 맞아, 맞아, 맞아. 성관. 그 이름 말고 연락하고. 네, 들어가세요. 일로 갈게. 네, 들어가세요.